예전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자 이제 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혹시 뭐꼭 뭐한 말씀 더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예. 저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간단하게 하시죠. 네, 이게 좌고우면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 본질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하고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번 결정들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거지만 굉장히 많은 역사를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공적인 어떤 소명감을 갖고 이 법안을 대하고 그다음에 그런 소명감을 갖고 이거를 처리하는 데에 굉장히 자부심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언론에서 몇 마디 근데 저도 이제 정당 생활을 하고 공보를 주로 위주로 어떤 그 활동들도 했었지만 당장의 몇 마디는 지나가요. 일주일이면 지나가고 그치만 그때의 그것의 저항을 못 이겨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려고 권력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다 헌법기관이고 그 입법 권한 행사를 하라는 말이죠. 근데 요번에 며칠 전에 윤석열 당선인 측 박민식 특별보좌관인가요? 그분도 네. 검찰 출신인데 국회 입법 권 박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는 너무 위험한 말이죠. 그런 위험한 말도 서슴치 않고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 170석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나.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존심 상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못했다면 지금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이제 뭐 5월 10일까지 5월 9일까지 있으면 그게 이번 통과가 되고 이제 법안이 이제 공포가 되는 그 기간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받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마무리 짓고 갈지 그게 이제 기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이번 법안들은 검찰이 70년 됐거든요. 그 70년 동안의 어떤 전환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도 FBI 갖고 또 수사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하고 또 만약에 검찰이 기소와 이제 공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재판상의 어떤 공소 유지나 이제 그 유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금은 사실 굉장히 공소가 굉장히 형식적이잖아요. 뭐 몇 번 이제 재판하고 끝 뭐 이렇게 되는데 공소 전문 이제 기관이 된다면 거기에 굉장한 또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굉장히 본질적으로 이 제도가 어떤 역사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소명감을 갖고 사명감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이고 뭐 아주 상당히 훌륭한 분석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어떠한 개혁도 사실 늘 어려움이 따르고 그렇죠. 또 부작용도 있고 또 이제 그 성사되는 과정에 진통이 따르고요. 그렇죠. 이번에 뭐 수사 기소 분리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극심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것이 나라와 국민에게 이로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뭐 검찰에서 많이 반발이 있고 또 그런 법조인들의 우려도 많고 뭐 하는데 그건 역시 이것이 어찌 뭐 특정 집단의 어떤 그런 권한을 뭐 뺏기거나 뭐 빼앗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가 사법 선진국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네, 잘 살펴보고 또 지금 뭐 제출된 법안이 지금 뭐 최종 그대로 뭐 통과되는 건 또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조금 또 보완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미진한 부분 또 어떤 국민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상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결단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무자르시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방향을 결정하고 네. 그의 보완들은 그렇죠? 천천히 네. 이제 보완을 해도 되지만 네.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굉장히 단호하고 추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뭐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또 고민하다 보면 그렇죠. 네. 철학가죠, 철학가. 그게 무슨 정치가입니까? 네. 못하죠. 못하게 되고 뭐 흔히 이제 예로 많이 드는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초기에 그 금융실명제 뭐 하나의 척결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개혁,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의 어떤 그 표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꼭 그대로 뭐 하라는 적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네. 자, 검찰이라는 이 기관이 그간에는 수사기관, 공소기관의 어떤 독점적인 권한 지위를 다 누렸단 말이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국민에게 이로울 수 있는 그런 공소 기능에 좀 더 충실하는 또 경찰 수사는 또 나름 그 그렇죠. 감독하잖아요. 여러 네. 가지 지금 장치들이 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충실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사법 형사 사법 체계가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럼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께서도 좀 그런 부분에 좀 네. 관점을 그런 갖고 그런 부분으로 설득이 네.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다른 뭐 그 외의 논쟁들은 사실 그 부차적이고 정치적이잖아요. 예, 네. 굉장히 그냥 좀 부적절하기도 하죠. 뭐 전임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뭐 후보가 어떻게 되고 그런 얘기는 그죠?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은 정말 불필요한 예, 얘기인 예, 거죠. 맞습니다. 스스로 스스로 멋있지 않게 만드는 말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진짜 합리적이고 네. 진짜 본질을 바라보고 본질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그런 네.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발상에 대해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